비키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잘못된 겁니다. 도깨비들을 저버리고 힘을 택한 순간부터 언젠가 깨질 봉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힘이오. 힘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사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늘 전쟁으로 수많은 퇴모사들이 눈앞에서 희생당했어. 그것이 당신의 방식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귀도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건가? 그의 결계! 강희만, 정신 차려! 지금 너희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어머니!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없어. 잠시 동안만 잠들어 있으시오. 우리의 대의를 이룰 때까지. 안 돼! 주비야! 다들 몸은 무사한 것이냐? 사신의 기운이 사라져서 안심했더니 만만치 않은 자가 나타났구나. 너는 하늘마루에서 온 도깨비인가? 잘 됐구나. 안 그래도 강력한 힘을 지닌 도깨비가 필요하던 참이었다. 아니 무엇이라? 그 힘 내가 거두어 감아. 강마, 괜찮은 거야? 주비를 도와야 해. 잠깐. 너희들한테 전해줄 것들이 있어. 이걸 받아.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강님아, 이제부터 네가 이 검의 주인이다. 이 검이라면 아버지와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형? 나랑 같이 직접 싸우면 되잖아. 난 틀렸어. 이미 온몸이 너덜너덜하거든. 그리고 구하리, 이건 어둠의 큐브. 네가 가진 큐브보다 더 강한 힘을 소환기에게 줄 거야.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 힘은 나 같은 녀석이 쥐고 있으면 안 돼. 하리, 너라면 분명히 옳은 일에 쓸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껏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래서 강한 힘을 얻는 방법에만 집착했었지. 그렇지만 가족을 두고서 어떻게 그냥 가요? 네 덕분에 깨달았어. 힘은 복수가 아닌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필요하단 것을. 꼭 너희가 아버지를 막아줘. 형! 안 돼! 정신 차려! 형! 자, 이제 너도 다른 도깨비들과 마찬가지로 내 힘의 일부가 되어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기다려라. 너도 마찬가지니까. 이 검에 담겨있어 형의 기억과 힘이. 신비야! 주비야! 너희 괜찮은 거야? 간신히 살아는 있어. 정말 강하더구나. 강림이 혼자서 맞서 싸우기엔 힘들 것이다. 맞아. 우리도 가서 함께 싸워야 해. 누나, 그치만 우린 아까 고스트볼을 써버렸잖아. 걱정 말거라. 내가 충전의 요술로 힘을 채워주마. 맞다! 그 방법이 있었구나. 부탁해, 주비야. 그 사이에 더 강해지다니. 역시 내 후계자다운 잠재력이구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전 후계자가 될 생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마. 아직 멀었어. 이러다 강림이가 지겠어. 이제 거의 다 됐다. 고스트볼의 힘을 최대로 쓴 후라 충전이 좀 늦는 것이다.
여인이라. 좋았어. 두려. 어? 소환. 고스트볼 세트 합체! 이런 건방진! 말도 안 돼! 너무 강하잖아! 강림아! 신비야! 오리의 힘! 충전의 요트! 아하! 이거 성능 좋은데? 신비야! 같이 싸워야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강한 이유 아니겠어? 응. 강림아, 검을 줘보거라! 마지막 남은 에너지 전해주마!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안 돼, 큰일이야. 이제 얼마 못 버틸 텐데.